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V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천 명대로 내려왔지만 오늘은 오후 4시 기준 6,120명으로 다시 1만 명대 확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방역패스 해제 후 백신 3차 접종이 맞는 사람이 현격하게 줄어든 데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인근 직장인들의 방문이 많은 청주의 한 식당은 사적 모임 8인 완화에 기대가 큽니다. 매일 한 사무실에서 8명이 이렇게 오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6인이니까. 이제 좀 낫겠지.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6명에서 8명까지 완화됩니다.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1시가 유지됩니다. 호프집과 같은 2차 업종은 강력한 거리 두기에도 확진자는 연일 폭증하고 있다며 의미 없는 시간 제한을 아예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 확진된 시점에 따라서 어차피 손님들을 찾아주시지 않는데 뭐 인건비라도 좀 줄이면서 월세라도 내려고 하면은 뭐 11시 이후에 한 손님이라도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여전한 확산세 속에 방역당국은 제자리 걸음 수준인 백신 접종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해제된 이번 달 도내 3차 백신 접종률은 1.8%포인트 오른 것에 그쳤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3차 백신 접종률의 상승폭도 3%포인트 정도로 방역 패스 해제 이후 접종이 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패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이후부터는 뭐 이게 증가세는 거의 소폭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숫자입니다. 위중증이나 치명률을 갈 수 있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한편 이번 주부터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